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짧게 요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국 장관 가족 과잉 수사 및 나경원 최성희 수사 고위지형 고발 기자회견을 오늘 실시했는데요. 피고발인으로는 윤석열로의 4명이 있고요. 공동고발인의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그리고 저희 참자유청년연대가 공동고발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요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고요. 직권남용에는 조국 장관 가족 과잉 수사, 재판부 불법 사찰 이게 있고, 직무유기로는 나경원 최성의 수사 고의 지연이 있습니다. 저희 참자유청년연대가 공동고발로 참여는 했는데, 제가 최근에 목을 삐끗해서 중요한 자리에 직접 함께 참여하진 못해서 매우 송구한 심정이고요. 끝까지 목소리 낼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국처럼 수사해라, 이 가족 비리, 윤석열, 나경원, 박덕흠들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이런 편파적인 검찰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참자유청년연대는 말 그대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깨어있는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고발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악플러 근절 캠페인 등등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청년들을 모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보자라며 이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런 논란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한 건데, 대략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출신, 주요 판결, 뭐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 있는데, 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 법학 출신, 이걸 당당하게 상식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헛발찬 거죠. 언행이 부드럽고 원만하게 재판 진행 잘하고, 특이사항으로는 뭐 2차장의 처제라 그러고,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네티즌들 또한 먼저 이걸 공개하면서 일반인의 상식에 맡기겠다니, 진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 이런 게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찰이냐? 심지어 제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걸 공개한 걸 텐데, 진짜 검사들 어찌하면 좋을까?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속보로 법무부에서도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법무부 알림에 따르면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의해서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런 식으로 막 특정 판사를 지목해서 사찰을 하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법연구의 출신이란 이유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게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있는 걸 확인하고,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게된 겁니다. 상식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검사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쉽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말 그대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이고, 저렇게 판사들의 개인 정보, 성향 자료 등을 수집해서 검사들한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지금 저런 걸 당당하게 공개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이 정말 없구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헛발찬 겁니다. 지켜보시면 알 거고요. 뭐 언론에서는 자꾸 법무부와 대검의 프레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게 법무부 대 대검의 프레임 싸움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하다가 지금 탄로가 난 겁니다. 법무부는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규정대로 지금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 중이 사건을 심리하는 모 판사의 이름을 발견하기도 했고, 기존의 언론이나 공소사실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그모 판사의 이름을 가리는 수준에서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공판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 판사의 이력이 공판 검사실에 머물지 않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갔고 심지어 이게 문건으로 기록이 돼서 반부패 강력부까지 전달이 된 게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이걸 적발하고 판사 사찰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 단순히 정보 공유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 수준이 아니라 이건 판사 사찰입니다. 명백하게. 네티즌들 또한 언론 공개도 안 됐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러 이름까지 지었던 판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어디서 수집했겠냐? 이건 윤석열 검찰이 법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증거다. 공판 전략이라는 말로 희석하지 마라. 사건이 아니라 판사의 개인정보가 공판 전략이라면 개인적 약점이라도 찾아내면 승소를 위해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상식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네티즌들의 지금 상식의 판단에 따른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위 출석하라 내달 2일 개최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한마디로 윤석열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2월 2일에 열린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검란 조짐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놈의 검란 조짐 언제 검란이 제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집단 사표라도 쓰시던가요? 이 프로세에다 그냥 댓글 몇 개 달면서 전국 고검장 6명이 총장 직책 박탈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검 간부 27명은 법무부 장관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표 쓸 용기는 없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서궁 변호사, 이완규 변호사 이렇게 이름이 올랐는데 이 이완규 변호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당시 평검사의 대표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개판을 쳤죠. 국민들이 이때 검사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대놓고 모욕을 주려고 나온 듯한 이명박근혜 시절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소위 허세를 부리는 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다시는 이들한테 당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된 겁니다. 이런 윤석열의 6대 범법행위, 수사 중이던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판사 불법 사찰하고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하고 부당한 정보를 거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본인 조사 과정에서도 비협조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심지어 대한변협에서도 윤석열 직무배제 성급했다, 재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한변협이 작년 8월에는 조국 의혹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던 걸 떠올려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조국한테는 저런 잣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한테는 너무 가혹하다 그러는 겁니까? 본인들 지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장용진 기자도 검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건 괜찮고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하는 건 안 되냐? 검찰총장이 장관을 수사하면 그건 정치적 중립이고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면 그건 정치적 중립 훼손이냐? 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런 검란 조짐에 집단행동 유감이고 자성하고 성찰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본질은 지금 판사 사찰 의혹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사찰을 마치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그런 담당 검사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 내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왔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할 때 그때 검찰개혁 방안은 올바른 거고 집단행동하면 사표를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당당하게 사표 내세요. 언론을 통해 갖고 언플하지 마시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는 수마다 헛발이라는 거 몸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웃사이트 최근에 제가 또 후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짜를 아웃시키지 않으면 시민의 인을 이룰 수 없다. 새로운 미디어 아웃사이트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 유튜버들 아웃시키겠다고도 선언했는데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가짜 유튜브 연구소의 아웃을 위한 첫걸음에 저 또한 최대한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으로 유명한 김석영, 김은성 작가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생겨났는데 덕분에 이어 수월을 조각으로 희망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희망 바이러스 프로젝트도 진행이 돼서 여기도 또 후원을 했는데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